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늘 영상을 제가 한번 정말 찍고 싶어서 벼르고 별렀는데, 풀세트가 눈앞에 왔네요. 네. 전 진짜 궁금했는데, 양수장 오픈하시니 건 어떠세요? 생각보다 너무 힘드네요. 어떤 게 힘드세요? 그냥 참 좋은 술을 이렇게 선보인다는 마음으로 술을 빚었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양조장을 오픈 안 하고 판매를 안 하고 주변 분들하고 나눠 마셨을 때랑, 또 이게 제품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게 다가가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요. 제가 여기저기 소개할 때술 고수가, 술 빚기 고수가 만든 양조장 이렇게 소개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술 빚기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술을 제가 빚기 시작해서 이제 빚어서 사람들에게 제 술을 맛보여 드린 걸로 하면 거의 지금 한 15년 정도 와, 15년이요? 됐고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상도 엄청 받으셨잖아요? 부끄럽지만 대표적으로 받은 제일 큰 상이 뭘까요, 원장님? 큰 상, 뭐 상이 크고 작은 거는 사실 따지기가 그러지만, 네. 제가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제일 처음으로 네, 제 술을 가지고 대회를 나갔던 가양주 주인 선발 대회, 네, 거기서 1회 때 대회 때인데 뜻하지 않게 대상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다른 일들이 시작이 된것 같아요. 이제 시발점이 된 거라고 볼수 있죠. 네, 술 빚기 대회에서도 상도 엄청 받으셨고, 그다음에 그 술만 아니라 또 발효 음식, 예, 대표적인 게그 장하고 장, 네, 예, 김치, 그다음에 김치. 이제 하여튼 발효하는 우리 전통 음식 쪽은 지금 교육도 하고 있고, 네. 계속 해마다 좀더 좋은 거, 네, 조리 재료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대인들이 좀 접근하기 쉽게, 좀더잘 우리 전통 음식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각종 대회 심사도 하셨고, 소믈리에 대회도, 전통주 소믈리에 대회 심사도 하시고, 품평에 대해 심사를 하시고, 그런 걸다 하시다가 양조장을 차리신 거잖아요. 네. 뭐라 그럴까요? 뭐 비유를 들자면, 네. 이렇게 늘 남의 술을, 양조장의 술을 평가하고 맛보고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제 술이 그 평가 대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끔씩 비유를 할 때, 아, 이게 요리사가 늘 조리만 하다가 지금은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재료가 된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3년 전에 박사 논문 하셨을 때, 그때 100여 종술 빚으셔가지고, 저희, 제가 가서 그 술을 다 하나씩 맛보면서, 그런 이제 관능, 큐어에다가 네. 이제 관능을 했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선수들이 지금 술로 탄생한 거잖아요? 네, 예. 이제 그때도 그 전처리법으로 이제 제가 논문을 썼는데, 네. 과연 술을 뭐 고문헌을 보고 따라 빚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힘든 방법으로 빚는 술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아, 우리가 먹는 술이 탁주 상태로 먹을 때랑 약주 상태로 먹을 때랑 소주를 내려서 먹을 때랑 결국은 똑같은 술을 빚지만 먹는 단계나 상태에 따라서 그 맛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를 이제 좀 골라내 가지고, 아, 이 방법을 했을 때는 탁주로 먹기에 적합하다, 이제 발효 기간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탁주하고 약주하고 소주하고 이제 만드는 제법을 달리해서 술을 세 가지를,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세 주종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굉장히 참 술을 쉽게 빚지 않으시는구나. 참,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방법으로 만드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탄생한 지금 3종의 술이 이제 눈앞에 있잖아요. 이제 저희 우리 지금 그 레올땀 제품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탁주는 저희가 이제 이름을 담진주라고 이제 지었어요. 이제 그 진주같이 좀 부드럽고 또그 색상도 이렇게 했고, 아, 그 전에 먼저 이제 저희가 담 시리즈를 할때다 보석을 컨셉으로 했었어요. 한 이유는 우리 전통주가 정말 보석처럼 좀 귀한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고, 또 그런 술이 되고자 노력을 한다는 의미에서 탁주는 담 진주, 약주는 담 골드, 이제 색상도 이렇게 골드빛으로 나서 담 골드, 소주는 이렇게 이제 투명하니까 네, 이제 담 다이아몬드, 이렇게 세 가지 술을 만들게 됐는데요. 특히 또 지금 이 라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 백소영 작가님이 이제 일러스트로 그려주신 거 위에다가 또 김갑순 이 민화 작가님이 또 여기다 또 머리를 얹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칼라도 입혀주시고 또 이제 계절상 조금 따뜻한 느낌도 나고 해서 지금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이제 미나와 콜라보한 라벨로 새로 또 제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패키지가 사실 우리 지금 전통주 쪽이 패키지 쪽에 대한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 고급화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패키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각각의 또 술이 지금 라벨도 예쁘게 이제 미나, 일러스트 작가 미나의 콜라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또 굿즈까지 막 있는데 그것도, 그리고 소금도 있고 그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요소들은 한번 쭉 소개를 좀 해주세요, 원장님. 이 이제 미나 작가님이 그려주신 이 작품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잔하고 세트로 갈 때는 이렇게 이제 잔 받침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뒤에 이제 마그넷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자석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이제 라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작품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가 또 하나의 좋은 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네. 컵받침도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컵받침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키링도 이렇게 만들어서 좀 술을 마시고 났을 때또 이런 소품들이 있으면 또 가지고 있으면 또 재밌는 뭐 이야깃거리도 될수 있고 해서 이번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저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또 완성이 돼서 또이 멋진 패키지를 만든 것 같은데, VIP 선물용으로 많이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패션 쪽이나 약간 그런 분야에서도 이렇게 먹힐 수 있는 술이지 않을까, 패키지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상자에 이렇게 선물을 받으시고는 되게 선물을, 귀한 선물을 받았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많은 피드백을 주셨나 봐요. 선물하신 분들한테. 그래서 선물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주문을 해주셔서 여러 군데 선물을 해주시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또 그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같이 굿즈도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또이 탁주 안주에 어울리는 요 맛있는 소금도 이 탁주에 이렇게 저희 우리나라 천일염을 제가 이만큼 담아서 드렸는데, 좀 깔끔하게 이렇게 아주 심플하고 드라이한 탁주에 아주 깔끔한 안주로 소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선물 세트에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탁주 한 모금, 소금 한 입, 하나, 하나요? 네. 네. 깔끔하게 안주 없이도 드실 수 있을 때, 배부르고 싶지 않을 때, 네. 그리고 왠지 입가심으로 딱 한 모금 먹었을 때 개운하게 소금이 정리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끝맛이 소금이 달콤한 맛이 나서 네. 네, 탁주 맛하고 잘 어울렸습니다. 전통 음식 연구가의 경력이 묻어나는 굿즈 상품이지 않을까. 네. 그 원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맛의 특징은 심플 앤 드라이잖아요. 반주할 때도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술. 지금 탁주, 약주, 지금 그 증류주가 있는데, 각각의 이 술들은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맛있을까요? 일단 이 저희 담 시리즈 자체가 페어링하기 좋은 술, 네, 그걸로 이제 컨셉을 해서 심플하고 아주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걸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전통 음식 어떤 것과 먹어도 크게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하지 않고, 또
또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 음식도 마찬가지로 음식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술과 같이 곁들일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하기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고 두루두루 잘 먹을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탁주 같은 경우에는 도수가 높지 않고 약간의 산미가 있고 단맛이 없기 때문에 좀 같이 드시는 음식들도 대체적으로 좀 간이 세지 않은 좀 담백한 음식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 누룩의 맛도 조금 나고 그다음에 산미도 있고 그래서 화이트 와인이 조금 농후한 화이트 와인 느낌으로 그런 음식하고 맞춰서 드시면 파스타도 잘 어울리고 해산물 요리 그 어떤 것에도 닭이 깔끔하게 잘 어울리고 또 육류 중에서도 좀 간이 양념이 많은 양념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음식하고는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소주는 도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기름진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그래서 크게 음식을 나무라지 않는 그래서 누구랑 같이 어떤 자리에서 먹어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오래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음식을 끝까지 이 술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페어링을 고려한 술이어서 음식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요즘 그 양주장들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술빚기를 많이 배운 분도 계시지만 이제 또 젊은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양주장을 이제 술 전문가로서 양주장을 오픈하는 분들한테 하나 좀 이렇게 뭔가 어드바이스를 주신다면. 술을 빚는다는 게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거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단시간에 이렇게 뭔가 큰 성과를 바라기에는 술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건 기호식품이라서 좀 나만의 술을 이렇게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양조장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정말 어떤 술을 빚고 싶은지, 그러니까 나의 술에 대한 컨셉을 먼저 잡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다음 신상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개혁하고 있는 거는 요 시리즈에서 조금 더 알코올 도수가 조금 달라지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그 젊은 작가분하고 콜라보해서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작품으로 아주 이제 그 파시는 걸로 방향을 잡으셨군요. 다음 제품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 신제품 나오면은 또 얼굴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